아, 내려갑니다. 능이 운반하는 방법은 위에서 이렇게 비닐에다가 막대기로 양쪽으로 묶어가지고 옛날에 그 물찌개 짓듯이 이렇게 치고 내려가면은 아이고 여기 능이 주문하네. 여러분 따자마자 능이 주문이 내려왔어요. 와, 이렇게 능이를 따가지고 내려가면 됩니다. 오늘 능이 한 번 떠요. 한 번 떠요. 나도 지금 두 개고. 와,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 이렇게 울타리도 해놨잖아요. 울타리를 이 넓은 산을 이렇게 울타리를 해가지고 능이를 관리하고 키우는데, 야, 이게 정성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키운 능이의 첫 추억이 이렇게 따가지고 내려갑니다. 아이고, 능이가 엄청 무거운데 무거운 만큼 기분도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좋아요. 아이고, 다리에 힘이 아주 다리에 힘이 두 다리. 야, 그 뭐야 그게? 이거. 이게 뭐야? 2020년 인데 아오 천국대가 따가워. 야, 야, 이거 이게 능이로구나. 야, 이게 무거운 야. 만큼 기분이 좋아. 아, 무게가 많이 나가면 비싸니까? 어, 몰라도 돈 따가워. 기분이 좋아. 아, 무거워도 기분이 좋다. 아, 그렇구나. 이거 양호서 먹는 거요. 야, 그러네. 이거 야, 엄청나다, 엄청나. 아, 엄마 조용해. 와, 이게 산사나이들이구만, 산사나이. 예? 와, 멋있다, 야. 어? 나무가 오미가 부러지네. 그러게, 그 나무가 쉬어서 부러지겠네. 와, 이게 올해 능이지? 2020년? 올해 첫 등. 아, 그래. 아, 이제 선별 작업을 하는 건가? 아, 그렇구나. 야, 능이. 야, 목마르겠구나, 산에 갔다 와서. 아이고, 이거 야, 완전 꿀맛이야, 꿀맛. 그러게, 물맛 좋겠다, 야. 어? 아, 조용해, 인마. 아, 이놈아, 그래. 아, 좀 조용히 해라. 어? 와. 근데, 아, 시원해? 아, 이걸 2kg 만나지. 아, 이게 산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게. 그렇지. 2kg야, 이게. 그러게, 이거 엄청 크네, 이거. 아, 이게 어. 얼마냐, 이게. 떨려야 돼, 이게. 아, 이쪽에서? 무거워가지고, 야. 아. 그리고 손이 떨리고 무거울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다 보이네, 이거. 어? 여기 어깨 아파가지고 못했다, 이거. 아, 어깨가 아프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어. 어깨가 아프니까 그대로 했구나. 네, 옷을 벗어서 여기다 대가지고. 아,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야, 근데 문제는 뭐야? 양이 엄청나. 어, 무거울수록 좋다는 거 아니야? 아, 기분 좋아. 이게 무거울수록 기분 좋아. 아, 그러네. 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능이야? 와, 진짜 크다. 이거, 이거 보세요. 야, 이런 거는 아주. 이거 뭐야? 와, 이거 더 크네. 와, 이거 얼굴보다 크다, 야. 어? 야, 대박일세. 이거 이제 대박 능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어? 근데 능이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안 한 거 아닌가? 능이가 클 때. 아, 클 때 와야 되는데. 네, 클 때도 와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아, 무게가 안 나가. 아, 무게가 안 나가는구나. 이야. 네. 손해가 많아. 그러게, 이게 무게가 좀 나가야지 되는데, 너무 가물으니까 무게가 안 나는데, 야, 향이 엄청나네. 그러니까 말랐으니까 향이 더 나지. 아, 말라서 향이 나온다? 네, 약간, 이게 말라야지 원래 향이 제대로 나는 건데. 어, 너희는 마른 상태가 향이 아주 기가 막히네. 네, 이야, 이거 진짜 크다. 그냥 어린 상태에서는 향이 잘 안 난다고. 이런 거는 얼마 정도 컸을까? 무지개 크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크면 한 7일. 7일? 아, 7일에서 야, 한 8일 정도. 어, 야, 향이 아주. 코를 찌르네, 향이. 오늘 따온 거는 내일모레 비 온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멈춰서? 예, 여기서 멈춰가지고. 원래는 좀 더 키우려고 했더니. 아하. 그래서 이제 이슬이 묵구리니까. 아. 이게 이제 색이 검게 변하잖아. 아, 이게, 능이가 이게 이슬 먹으면 색이 검게 변하나? 네, 그러니까 흙을, 저기 물을 묻으면은. 그래서 내일모레 비 온다 그래서. 아, 미리. 예, 오늘 그냥 웬만한 거는. 아. 따버렸어. 원래는 더 이따 따야 되는데. 그러게, 좀. 아니 근데 향이 왜 이렇게 엄청 진하네? 그건 말라서 그렇다고. 말라서? 이야, 이렇게 포자낭이 아직 형성도 안 됐잖아. 아, 그게 포자낭이 포자낭이야? 요거 요 이게 한 2mm 정도 더 커야 돼? 네, 이렇게 나와야 이제 완전히 이제 지는 건데. 그게 커야 포자가 글로 떨어진다? 그렇죠. 네. 요거는 아직
그러니까 씨 주머니가 씨 주머니가 안 생긴 거네. 안 생겼지 아직. 아, 그러니까 올해 능이가 작황이 이렇게 좋진 않아. 아, 다른데도 강릉에 내가 보니까 거기도 안 좋대. 네. 그리고 이쪽에 전부 능이 작황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처음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온 애들을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따오니까 요새 이제. 그렇지. 많이,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나빠. 아하. 그걸 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서 사진만 찍어서, 구독자만 올리려고 뭐 대박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 그래, 많이 안 나왔는데도 나무처럼 얘기한다, 그지? 네. 아. 그렇게 해놓으니까 요새 느니까 곰팡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 아하. 근데 그렇구나. 요게 이제 지금 나처럼 요렇게 처음에 나온 것들을 다 따내고 나면은 새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되게 올라갈 거야. 그러겠지. 비가 한번 오면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이게 기온이 요새 너무 춥기 때문에 안 올라오나 또? 예, 안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허. 사실은 이제 나도 지금 이제 한번 더 올라와 주길 바라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요새 낮 기온이 한 23도, 4도 유지가 되니까, 낮 기온이. 낮에는 그럼 덥고 밤에 추워야지 되는 건가? 일교차가. 커야 돼? 커야지.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일교차가 커야 된다? 네. 아하. 야, 근데 이거 뭐지? 이런 주머니가 몇 개야? 한 개. 다섯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주머니네. 엄청나다, 야. 어? 양이 많아서, 포장 주문을 할 수가 없고, 요새 또 택배가, 그래서 파업을 해가지고. 아, 그러네. 그래서 이 가는 과정도 불안해고,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야. 공판장으로. 아하, 그렇구나. 나가려고, 마지막 손짓. 나도 지금 20만원어치 살라고 좀 가져왔는데. 이거 지금, 이런 능이, 야, 향이 근데 엄청나게 좋으네, 이거. 어? 생각보다 향이 나네? 그러니까 많이 말라서 그렇다니까. 말라서? 아, 그럼 몇 번씩 얘기를 해. 이게? 아니, 근데 신기하니까 향이 아주 세니까. 근데 말이야, 내가 능이를 먹어보니까, 이 능이만 집어넣으면은 그 맛이 달라지더라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한 예로다가, 라면을 삶아도. 라면을 삶아? 라면을 삶아도 그 국물이 한 방울도 버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맛있지. 그 맛이 틀려. 약간 그러니까 나도 집에서 보면 말이야. 뭐 능이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일단 맛이 틀려져. 어? 그러니까 귀한 버릇이지. 그렇지. 그 뭐 제 1능이 제 2성이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1능이 1능이 2성이. 언제 원래 1능이 2표고 3성인데. 아, 그래? 이제 그거는 표고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 표고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거고 사실은 이제 뭐 일능이나 일송이나 취향에 따라서 그렇지 다르다고 봐야지 이제 달라지는데 올해 송이 같은 경우는 작황이 좋아요. 아, 비가 많이 와서인가? 아, 근데 기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은 능이가 나올 때 차라리 조금 늦게 나오든가.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빨리 나왔구나. 예, 너무 빨리 나오면서 그때 기온이 10도 이하로다가 3, 4일 동안 가다 보니까. 아하. 유생들이 냉해를 입었어. 아이고야. 네. 또 그래. 거기에다가. 기온이 내려갈 때가 비가, 장마가 끝이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아하. 토양 수분 상태가 과습 상태였다고. 과습.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구나. 과습에 냉해까지 입으니까, 능이가 안 크는 거야. 야. 다행스럽게 이제 늦게 나오는 애들은 정상적으로 커서,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모양이 나오는데, 빨리 나오는 애들은. 말라 비틀어지나 그러면? 예. 아깝다, 야. 요런 거. 얻은 거. 요런 거. 아, 크다 말았네, 그러면 요런 거. 요게 뭐, 저기 벌어지지도 않고 처음에 딱 나오다가 미실 크다가, 요 상태로 딱 서버린 거야. 가물어가지고. 예. 야, 아깝다. 가물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냉해의 과습. 아, 냉해의 과습. 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저기 지표가 건조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능선 쪽에서 많이 나는데 바람이 또 계속 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건조해지는구나. 아주 희한해진 거야 날씨가. 아하. 그래서 능이 생육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렇구나. 아, 자, 우리 사장님 한잔 하시고. 아니, 완전 자연인 다 됐어, 어? 아니, 뭐, 옛날엔 농협 지점장님 하시다가 이거 산에서 산생활 하시더니 완전히 아주 저, 뭐야, 자연인이 다 됐어, 보니까. 에?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능이 박사님이 다 되셨구먼, 어? 아, 참나, 그. 그럼 이제 앞으로 비가 한 번만 더 오면 어떨까?
한 번 더 오면 이제 오늘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네. 유생들이 네. 일부 조금 보이긴 하는데 아. 예,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원래 늦능이라 그래서 아하. 원래 10월 한 중순까지도 나오긴 나와요. 아하.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드문드문 이제 그런 놈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봐서는 지금 기온이 24도 낮 기온이 24도에서 26도 정도만 앞으로 한 일주일만 유지만 되면은 아 그럼 좀 괜찮은가? 내일모레 비가 오면은 그동안 이제 못 나왔던 애들하고 먼저 나왔던 애들이 예, 못 큰 애들. 아. 고기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기에서 균사가 또 활동을 또 하기 때문에. 아, 큰다, 이거지? 예, 고기 옆에서 일부 좀 나오지 않을까. 아.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 아. 근데 이게, 능이 또 농사, 이렇게 농장에서는 또 능이가 많이 나와야 신바람도 나오고 그런 건데. 아, 그럼요. 능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좀 인부들도 막 좀 사가지고 하고. 그렇지. 예, 이제 그래야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 그렇지. 일자리 창출되지. 소득도 좀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어, 그리고 국민 건강에도 좋고. 예, 먹는 어? 소비자들도. 그렇지. 좀 이렇게 많이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게 공판장으로 물량을 좀 대량 빼는 사람이 많아야 아, 그렇지. 전반적인 값도 좀 내려갈 수 있고 아, 그렇지, 그렇지. 소비자들 입장에서 맞아. 예, 좀 쉽게 접근을 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맞아. 아, 성의하고 틀려가지고. 어, 성의하고 틀려? 예, 등급의 분류가 1등급하고 2등급으로만 분류가 되기 때문에. 3등급이 없어? 3등급이 없어요. 어. 뭐, 썩었던 벌레가 나던 뭐 해도 무조건 2등급. 아, 그럼 왜 그러지? 왜 1등급, 2등급 밖에 없는 거요? 능이는 그만큼 버릴 게 없다. 어, 귀하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나이가 뭐거나, 어리나, 벌레가 뭐거나, 안 뭐거나, 2등급이네. 먹는 건 똑같다. 아, 아니, 국에다 놓고 하면은 뭐 맛이 다, 네. 좋아진다, 이런 뜻이네. 네. 그만큼. 어차피, 향버섯이라고 해서, 그 능이 식감하고 향 그렇지. 때문에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능이가 식은 그 알려진 연구에 의하면은, 이게 지방분해 그 효과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 있어? 예, 아주 탁월해달해서 어허. 그래서 이게 소화제라잖아요. 이거 먹으면 소화도 잘 돼. 야, 그래 이거 산에서 짊어지고 오느라고 아주 고생들 했네. 두 번째.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와, 크다. 두 번째. 와, 이거 아주 뭐야, 이거 품종이 좋다. 어? 야, 좋다야. 기막히네. 기막히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금 무게가 안 나간단 말이야. 아 말라서. 아, 말랐어. 그 능이 농사도 좀 너 축축해서 습기 있어서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요럴 때 사드시면은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지. 많이 나가니까. 아. 지갑에 많은 양을 드시고 있는. 그러네. 아 그러니까 미리 알면은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아, 주문을 못 하잖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밑으로 나갑니다. 아, 전화번호 밑으로, 아, 그랬으니까 전화번호 이제, 아, 밑에 자막으로 나가니까, 아, 이 자막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홍보해주면 좋지만, 예. 너네가 처음부터, 능인이 좀 연구를 좀 해보려고. 아, 연구를 하시려고? 판매 쪽이 아니라, 예. 연구를 하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 홍보 이런 것들을. 좀 안 하셨구만? 예, 많이 안 해가지고. 아. 아, 아니 그래도 이거 그거 이런 거 너무 아깝잖아. 이거 싸게 이렇게 파는데 이거 그래도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 좀 좋지. 아 요즘에 홍보 시대 아닙니까? 아니 이제 기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물량이 대량으로 아무래도 이제 공판장으로 나가면 싸니까. 싸지 그러면. 사실 진짜 이거는 아까운 게 뭐냐면은 네. 공판장에서는 무조건 무게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거는 지금 상당히 가볍잖아. 예, 3분의 1 정도가 무게가. 아, 이거 너무 아깝다야. 진짜 이게 좀 나름대로 싸게 사는 거네 이거는. 예, 가격이라든가 판매 이쪽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좀 억울한 거지 허무해. 아 그러네. 내가 좀 많이 사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거는 또 건조할수록 좀 보관하기도 좋잖아. 좋죠. 상하진 않으니까. 이건 그대로 냉장고에 놓았다가 그냥 쓰면 되겠네. 네, 뭐 물기 없으니 뭐. 그냥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둔다라면은. 요거는 자연 건조가 자연 반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예, 한 두 배 이상은 아 그냥 신선도로 유지하면서 그렇지 냉장고나 저온 냉장고 좀 보관하면 되지 잘 다듬어서 잘라가지고 먹기 좋게 아니 다듬을 것도 없어 다듬을 것도 없어요 네 다듬을 것도 없고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예. 그렇게 벌레가 있는데 예.
요런 벌레. 아, 그 예, 노래기 요거는, 같은 거? 예. 그건 뭐 벌레도 아니구만. 예, 이거는 떨어내면 되지. 예, 인체에 무해한 거고. 아, 그렇지. 능이버섯에는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예, 버섯파리하고 노래기하고. 아, 그런 게 벌레가 느낌이 나구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모르시는 아, 분들은. 아. 아주 그 뭐 혐오스럽다고. 아. 예, 그랬는데. 그럼 걱정할 필요 없네. 예, 원래 자연산 능이에는. 이게 안 생기면 이상한 거야. 아, 그러네. 안 생기면 향기가 안 나는 거네. 야, 너무 좋다. 야, 안 이거. 생기면은 뭐 농약을 쳤거나. 아, 농약을 쳤거나 뭐네. 그러니까 이게 벌레를 보더라도 놀래지 마시고. 아,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거니까. 아, 우리 그 꼴찌 일반 농사에도 말이야. 벌레 먹은 배추나 이런 게 사실은 좋은 거야. 유기농이니까 벌레 먹지. 그래서 이제 먼저 한 거는 이게 이제 능이가 하루하루만 지나도 이게 아하. 아주 희한한 썩은 냄새가 나. 아하. 예. 그래서 봉다리는 새 걸로. 아, 봉다리. 야, 그래도 이게 능이 1년 저 키워가지고 이제 생산해서 싸낼 때 이렇게 분류할 때 기분은 좋으시겠구만. 왔다, 왔다. 어? 왔답니다. 왔다, 왔다요? 아, 그렇지. 기분이 좋기는 한데. 예, 저... 이게 지금 저번에 게 아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좀 아쉽지. 예, 작황이 그렇지. 예, 많이 좀 이렇게 좀 안 좋고 아... 또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이제 무게가 나갈 때 따야 되는데 안 크니까 못 따는 거야. 아하. 아, 그래서 아... 사실은 지금도 저기 비만 아니면은 예, 이게 전혀 안 크는 게 아니라 크긴 크는데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 그렇구나. 아. 상당히 묵은 것들이야 이게. 아, 많이 묵어서 성장 속도도 늦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른 게 사는 사람, 나도 오늘 많이 사가지고 가야겠다. 한 50만 원씩 사가지고 가야겠다. 야. 사는 사람은 어. 유리한 거지. 그렇지. 양이 많이 나가니까. 이거 선물하기도 되게 좋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식감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렇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똑같아. 아, 그러네. 야. 이제 단지 좀 보기가 보기가 좀 허옇고 꺼먹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아 그건 뭐 보기는 상관없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대체 팩에다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뭐 아니,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공판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 하고 그 갖다 놔도 왜 웬만한 거는 다 똑같은 2등급이야. 아 1등급하고 2등급밖에 없다. 네. 이런 뜻이네. 1등급은 이제 어떤 게 그 지역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아주 그 좀 뭐라 그럴까 쉽게 표현하면 젊은 애들 아, 이렇게 딱 보기에 아주 젊고 이런 검은 티가 없는 아, 그런 거를 1등급으로다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아, 1등급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1등급을 찾는 분들은 좀 알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삭아삭한 식감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1등급 아, 내가 이 능이의 고유의 향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2등급. 오히려 2등급이 더 싸고 많고 네, 맛도 네, 좋다 이거지.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아는 사람들은 2등급을 사네. 아. 하지를 사요. 하지. 아하. 네, 이렇게 정리하고 남은 것들. 아하. 싸게. 싸게 해서 먹고 국물을 우려내는 데는 그 상관없지 않나? 네, 똑같아. 똑같지. 그럼 1등급은 비싸기만 했지. 비싸기만 아, 오늘 좋은 거 배웠네. 1등급하고 2등급하고 값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키로당. 아, 그래? 적을 때는 5천 원. 아, 오, 그래. 많을 때는 한 15,000 원까지도 나기도 하는데. 그래 차이 별로 안 난다. 네, 그거는 이제 경매인들이 그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가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능이버섯이 장점이 그거예요. 송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따는 시기라든가 기후 조건이 안 맞으면은 그렇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해품. 오, 네. 많으네. 예, 네,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각 차이도 크고. 예. 네, 능이는 뭐 야, 향이 진짜 좋다.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딱 두 가지밖에 없고. 야, 가격 차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그래서 이게 좀 야, 좋다 이런 건 진짜. 유리하네. 이런 건 1등급 아닌가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색깔이 나서. 예, 색깔만 이게 검지만 않았으면 1등급인데. 아, 색깔로 거의 등급을 표시하는구나. 예, 전문가들은 색깔 보면 아니까. 근데 우리 내가 이걸 작년에도 사다가 이걸 저기 말려 잘라가지고 팩에다 집어넣은 냉장고 넣었다가 찌개 끓이고 할 적에 조금씩 집었는데 맛은 기가 막히단 말이야. 맛은 똑같아요. 진짜 끝내준다니까. 근데 이제 백숙 같은 거를 자주 해 드시는 분들은 냉동을 하는 게 좋고. 냉동. 네, 그냥 생으로 요 상태로다가. 아, 그대로 냉동. 네, 여기 흙만 털어가지고 넣었다가, 요걸 이제 해가지고 녹여서, 쇼가지고 백숙을 해 먹으면 되고, 다른 요리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은? 예를 들자면은, 뭐 잡채에 넣는다거나, 그때는 약간 그 아삭아삭한 식감을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건조. 건조하면 또 아삭아삭해져? 네, 건조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냉장고에 이제 보관하는 방법. 그래. 그것도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좀 관리하면은 더 나아요. 내가 요번에 생선 뭐, 그, 뭐 이렇게 이제 비싼 뭐 이렇게 이런 생선을 좀 사다가, 과서 먹을 때도 이걸 넣어봤는데, 비린내도 안 나고, 야, 맛이 희한한, 참 그 중후한 맛이 나더라고. 비린내는 잡아주죠. 이거 비린내도 안 나고 고마워야 아주. 음식 맛의 수준이 달라지더라니까. 품격이 틀려요. 차를 끓여 먹어도 되고. 아, 이걸로 차를 끓여 먹나? 그럼요. 능이 차를 끓여 먹어? 좋지. 겨울에 그, 딱 넣으면은, 맛도 맛이지만은, 야. 그 향기는 그 냄새. 저기 뭐야. 네. 20m, 30m 밖에서도 이 냄새. 그리고 능이차는 그러면 파지, 저 네. 2등급 이런 거 말렸다가 차 끓이면 되잖아. 말려가지고. 부시럭 이런 것도. 네.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아시니까 자막이 밑에 나가니까, 뭐 주문하시던 데가 문의하시면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를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잖아, 우리 농장주님은 옛날에 농협지점장 하셨잖아. 예? 네, 그렇지. 퇴직한 지 몇 년 됐어요? 귀농하신 제가? 지금 올해가 2년 차가 되죠. 그 농협지점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제가 2년 차? 네. 근데 완전 자연인 다 되셨어,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농장을 준비한 거는. 네. 지금 이제, 6년. 직장 다니면서 미리 네, 6년, 이제 7년째가 되는 거고. 미리 그럼 준비를 하셨구만. 그렇죠. 그전부터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네. 이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아하. 이제 우리가 또 명색이 또 농협이다 보니까. 이런 그 농산물, 유산물의 추세에 관심이 또 많고. 그래서 능이 이걸 하게 되셨구만. 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능이를 또 이거 관리하고 그러는 것도 상당히 남달리 애정이 많고 부지런하게 하셨다라는데 주로 이거를 그러면 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관리가 필요한가요? 1년 내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요건 이제 능이가 끝나고 나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예. 겨울에 땅이 얼게 되면은 예, 그때 이제 낙엽 정리. 낙엽 정리를 할 때는 땅이 반드시 얼어야 되는데 예. 얼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예. 그 겉에 있는 균사라든가 아하. 그런 그 지형 모양이 바뀌니까. 오. 그래서 그 겨울에는 이제 그 낙엽 관리. 그다음에 이제 봄부터는 그 죽은 나무 가지 같은 거. 예, 이제 그게 태풍 불고 그러면 항상 그게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걸 왜 치워줘야 되냐면은, 낙엽이 떨어져서, 굴러가지 못하고, 거기에 쌓이게.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쌓이니까. 네, 그럼 이제 이루게 돼서, 버섯 생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일단 관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야, 요거는 좀 특이한데, 이게 좀 아깝다. 이건 왜 그래요, 이거? 이런 것들은. 엄청 큰 건데.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게 가시 되게 얇죠? 그 얇어, 작아. 이렇게 얇으면서 이렇게 생긴 거는. 네. 균사 자체가. 네. 오래되지 않은 것들. 신생 균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성장이 정지가 됐어요. 그렇게 또 이렇게 마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막 뒤틀어지고 이게 가시 펴지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최근에 이슬이 네. 조금 많이 먹다 보니까. 까맣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검게 돼서. 요런 것들은 아직 뿌리는 싱싱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크네. 네, 뿌리는 단단하고. 이거 능이는 뿌리도 이쪽도 먹는 건가요? 이게 진짜죠. 뿌리가 뭐 네. 좋습니까? 네, 이제 이게 식감이. 이 대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요런 것들이 되게 식감이 좋아요. 밑에가? 네, 그리고 양도 이게 많고. 양도 많고. 네. 이게 그러면 물에 불금은 더 늘어나는 모양이지? 물에 불금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힘드네, 진짜. 이거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일반인들을 볼 때는 능이 하면 참고 궁금한 게 많죠. 이제 드실 때는 여기 이제 흙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여기로 확 잘라내시는데 되지 말고. 어떻게 지금? 이것도 과일 껍질처럼. 살짝. 이렇게 벗겨내면은.
이렇게 여기 균사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아~ 이제 그게 이제 귀찮으면은 네. 지금 요 상태에서 하나씩 떼가지고 칼로다가 요 밑에 부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긁어내면 이게 밤 껍질처럼 이렇게 그러게 벗겨지네. 예, 깨끗하게 이게 나오죠. 아 그렇게. 그래서 등이버섯이 네. 무게 위주로 다 나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공판장에서는 이거를 칼로 다 잘라가지고 가는 건 납품을 안 받아요. 오, 그것도 왜 그럴까?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세균이다 보니까. 아, 균이다 보니까. 네, 쇠가 여기에 닿게 되면은, 아하.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 네, 그래서 칼로 다 자른 거는 전부 다 빠꾸. 아, 그럼 전부 손으로 해야 되네. 네, 그래서, 장갑 끼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딸 때도 소독이 손으로 하고, 네. 이렇게 손질도 최대한. 손으로? 예, 최대한 요렇게 해서, 그냥 가면. 그렇게.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들어봅시다. 크지를 못하고, 네. 크지를 못하고 요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아. 성장이 멈춰서 그래요. 그렇구나. 예. 야, 아주 오지게 붙어 있는데, 오지게 컸는데. 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제대로 컸다면? 예, 제대로 컸다면 이 중에서 한 세 개 정도는 죽었을 네. 거고. 오. 아니, 이건 못 크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일곱 개 정도가 나와서. 크게 변하겠네. 이런 것처럼 되는 거지. 한 개가 그냥 이렇게 예. 일곱 개가 붙어 있는 거지. 예, 그러면은 이게. 무게가 엄청 나가는 거지. 무게로다가 따지면은 네. 몇 배가 되는 거야. 좀 너무 아깝네. 아깝죠. 예, 그러네, 진짜. 아니, 그러네다나 오늘 능이에 대해서 아주 지식을 많이 얻었네. 홍보들 했습니까? 아, 아니, 근데 완전히 우리 능이 박사님이셔. 귀농 2년차인데 이렇게. 그러게. 네,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게.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보람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 보람도 진짜 많이 느끼시겠다. 이거 뭐 이렇게 큰 산에서 말이야. 이제 뭐 생활하는 자체를 네. 뭐 제가 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 동료들. 네. 우리 이제 동료들하고 이렇게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 네. 많이들 부러워하죠. 아, 당연하지. 이거 통상 우리가 퇴직을 하면 나도 뭐 정년 퇴직에 나와 있지만 별로 할 일이 없거든. 근데 뭐 여기는 하여튼 뭐 하여튼 겨울에도 그렇고 예. 뭐 낙엽 정리부터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 울타리 보수라든가 그렇지 뭐 1년 내내 또 뭐 올라가서 땀 흘리고 예. 생활하고 좀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많이 부러워하고 예. 그렇지. 또 이렇게 노력하면은 예.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아이 그렇지 1년 생활비 정도는. 아이, 그렇지, 그렇지. 충분히 나오니까. 아, 그렇지. 그리고 충분한 것도 충분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건강이 산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좋으니까 난 그게 더 네. 이점이 될 것 같으네. 맞아요. 좋죠. 네. 그렇죠? 일단은 네. 이 다리 근력이. 네. 이게 많다 보니까. 맞아. 어디 뭐 하여튼 이게 써먹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 일단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근력이 많다는 이야기는. 면역력이 좋아진다네. 아, 그래. 예.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이렇게 허벅지 같은데, 해서 일단은, 감기가 안 걸리고. 아, 매일 이렇게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 뭐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코로나라든가, 지난번에 사스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같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면역력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게 젊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젊어 보이는데 우리 사장님 올해 몇이요? 그걸 물어봅시다. 올해 몇이요? 제가 올해 57세입니다. 야, 이거 진짜 젊어 보이네. 그 건강하시구만. 피부가 좋다 소리를 좀 듣는데. 그러네 진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아, 땀을. 목표물을 그때그때 이렇게 많이 빼내니까 건강이 좋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피부가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산 속에 있으니까 공기 자체가 맑을 거 아니야, 그지? 공기 자체가 많고. 야,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능이 이거 짊어지고 내려오는 것부터 속에 이거 무지무지하게 크네 이거. 이야, 멋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능에 관한 다양한 상식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봅시다. 예.